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로그로는 책 읽는 윤약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윤약사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작은 약국을 운영하기도 하는 윤민호 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작은약국을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지금 약국을 인수를 해서 인수해서 네네 대표로서 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네. 혼자 하시나요? 둘 사시나요? 제 직원분 한 분하고 예,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사분들이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네네. 유튜브를 이제 하는 게 흔한가요? 어떤가요? 흔하진 않고요. 시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랜 기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유명하신 분들은 한 10손가락 이렇게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라는 것은 네네. 뭐 내가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데 만족감을 얻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걸 네네.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작가님은 어떤 쪽으로 저는 이거 사실 하는 건가요? 공공적으로 한게좀 크고요. 이제 사실 비즈니스 쪽으로 하려면은 구독자분들도 많아야 되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만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 공부 목적으로 좀 만든 게 크고요. 또그 다른 분들과 소통의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긴 했어요. 지금 당장 건강에 투자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고두고 이제 한권 집에 두고 아플 때마다 꺼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고민될 때 보면 맞습니다. 좋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시게 된게 어떤 계기인가요? 계기가 이제 사실 출판사로부터 이제 이런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 약사로서의 욕심은 여러 가지 제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약해서 뭔가 백과사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책을 만들면 대부분 뭐 냄비 받침으로 쓰시지 읽으시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사로서 근무를 좀 오래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항상 겹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서 그냥 뭐 상배처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쉬운 단어로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블로그에 반응 좋았던 그런 글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거든요.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이번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특정 약을 타이레놀을 이제 아, 언급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랬었죠. 그 품절 대란이 났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약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성분은 사실 다른 제품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그 성분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이게 효과나 이건 완전 똑같은 건데, 완전히 이제 그때 똑같은데 정부 발표를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것만 찾게 되는 거죠, 이게. 타이레놀만 품절이 됐고 다른 약들은 재고가 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정정을 해주셔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 주세요 해서 그 약을 좀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정정한 게 그래 효과가 있었군요. 효과가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같은 성분의 약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돼요. 우리나라에만 제가 알기로 20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데 같은 성분으로 나오는 동일한 제품이 100개가 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타이레놀만 하나만 찾으시면은 5천만 명 이상이 이걸 찾으면 금방 동이 나죠. 그런데 다른 약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으냐? 우리도 타이레놀 안 먹어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효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성분명만 알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작가님 쓴 책을 보고서, 이렇게 쓰면 그런 대란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그쵸. 그럼 이제 실제로 타이레놀 이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 없었죠. 약국에서도. 아직도 없습니다. 잘. 그래요? 그럼 아직도 이제, 품절이에요. 동일한 다른 제품이죠? 성분은 똑같은? 그걸 권하면 보통 고객님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 나이대별로 반응이 다르신데 한 30대, 40대 분들까지는 이 성분명이 같으면 약효가 동일한 걸 알고 계세요. 찾아보셨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5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니야 그냥 타이레놀 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거 효과 없어 먹어봤더니 효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더 권하지 않게 되고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에서 이제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롤로그를 시작하셨잖아요. 세 가지가 뭔가요? 이제 세 가지가 사실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기계발 강사분이 세 가지 콕 집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네. 돈, 관계, 네. 건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수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잘 유지가 되면 대부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프롤로그에 적었고 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행복한 삶의 다른 것도 중요하고 건강이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라는 컨셉을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돈, 관계, 건강 그 네. 약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직업군보다 전문직이기도 하고 아,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일반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네네. 또 이제 뭐 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네. 건강하실 것 같고 건강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관계에도 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없어요. 행복하신가요? 저는 되게 갈수록 좀 행복하게 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되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네. 사실 옛날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서 조금 불행했어서 좀 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돈도 없었고 네. 그리고 관계도 돈이 없으니까 관계도 좋지 않고 사실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네. 좋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네. 쓰신 책의 의도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건강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네, 건강의 포인트를 맞춰서 건강을 좀 잘 아시고 네. 잘 챙기셔서 전 국민의 행복도를 좀 높여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도로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바라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 뭐가 있나요? 제가 책에 H는 N이 M이라고 그냥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네, 네. Nutrition하고 Exercise 그리고 Medicine인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쵸. 운동 식단인데 네. 대부분 운동 식단은 중요한다는 걸 알고 계신데 네. 생각보다 상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슨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야 의료 보험 제도가 워낙 잘 발달되어 네. 있고 병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네. 약도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 약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 그래서 되게 일상적으로 앓고 계시는 뭐 생활질환 같은 거 굉장히 네. 빨리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약을 잘 쓰면은 건강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 근데 네. 약이라는 게 뭐 네. 진짜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사에서 네. 대부분 이제 오리지널 그 권리를 갖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약 아니면은 그 성분을 수입해서 만드는 건데 맞아요. 대부분 카피약이죠. 예, 근데 그게 뭐 차이가 날 게 성능의 차이가 날 게 있나요? 성능의 차이가 네. 똑같죠.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특허를 네. 거는 거고 특허가 풀리고 나면은 이제 네. 경쟁적으로 약가를 인하를 해서 자기 약을 또 다 팔게 영업을 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제네릭이라고 카피약이 네. 이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네.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약을 만드는 데는 아직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긴 하지만 카피약은 굉장히 잘 만들고 높은 퀄리티,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약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상비약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상비약 네. 하면 어떤 약들이 있는 거예요? 상비약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벼운 생활 질환들 있잖아요. 뭐 감기도 네. 종류가 많은데 몸살, 두통, 발열, 네. 뭐 기침가래, 콧물, 코감기, 목감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네.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네. 그리고 설사, 변비라든지 피부질환, 무좀 네. 그리고 뭐 두드러기, 알러지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네. 여기 쓰는 약들 중에서 부작용이 네. 굉장히 거의 없고 그리고 안전하면서 효과가 좋은 약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약들은 약국이나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네.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상비약을 네. 뭐 이거 패키지로 파나요? 패키지로 파는 약국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 상비약을 한 번에 네. 패키지로 사는 것보다는 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네. 자주 걸리는 질환이 달라요. 아.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아. 알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죠. 상비약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책에서 이제 약에 네. 투자하라라고 하셨어요. 아, 약에 투자하라.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약에 투자하라. 굉장히 좀 참신한 표현이었는데 이거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일부러 그냥 만든 표현인데요. 네, 네. 사실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소비자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네. 약값이 옛날에는 더 저렴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면 4, 5천 원이고 그쵸. 이제 외식 한 번 하면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네. 나가고 그쵸. 비싼 데 가면 10만 원이 넘는단 네. 말이죠. 네. 아, 그 돈이면 영양제 뭐 몇 달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은 일반 의약품 몇 개를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가격 저항성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네. 빨리 고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얻는 그 삶의 퀄리티도 있을 것이고 고통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득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없애고자 약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읽지 않는 투자다. 먹으면 무조건 나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그 고통의 강도가 커서 진통제 효과가 100% 있진 않다 해도 경감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읽지 않는 투자인데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까?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하시면 그런 거부감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약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약국을 이제 간단 말이죠. 네네. 이게 뭐 그냥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때는 네. 대략적으로 가격을 다 알고 있고 맞아요. 여기가 뭐 얼마 할인이 되는지 아는데 이제 뭐 네. 또 대형마다 싸다 이런 개념이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약을 살 때는 네. 이게 약의 이게 일단 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 약국이 네. 싸게 파는지 저 약국 싸게 파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어때요? 좀... 실질적으로? 실제로 사실 약들이 네. 약값들은 대부분 통일이 되어 있어요. 약국마다 다? 약국마다 대부분 통일이 네. 되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통일이 덜 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약사분들이 많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를 내고 월세 이것저것 내고 네. 이 마진에서 소비자가 거부감정을 가지지 않을 만한 적절한 선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네. 거기 맞춰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월세가 굉장히 비싼 지역, 뭐 강남의 뭐 특정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네. 저렴하면서 박리담회하는 그쪽 동네가 있어요. 동네약국 네. 같은데 네네. 거기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로컬 약국들은 약값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다? 네,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네. 그냥 뭐 목감기약 하나 주세요 네네. 하면은 이제 약 종류 목감기약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같은 네. 성분인데 뭐 가격도 천차만별일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을 만든 이제 그 회사도 다 다를 거고. 아, 다 다르죠. 그러면은 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특정 제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아, 저 목감기 걸려 가지고 목감기약 주세요 하면은 네. 약사분들 어떤 약을 주는 거예요? 약사분들은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이 약효가 좋아야지 네. 손님들이 먹고 효과를 보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약국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마진이 있는 것들은 네. 안 유명해요. 광고하는 아~ 약들은 대부분 네. 제약사에서 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을 올려요. 약사들이 팔아도 남지 않으니까 안 팔려고 하죠. 네, 그 중에서 네. 이름 있는 제약사가 만든 브랜드 중에서 마진이 네. 있는 적절한 마진이 있는 네. 그 제품을 해서 드립니다. 물론 이름 없는 브랜드 제품 중에서 네.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약들은 드리면은 고객들이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약들은 기피하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가진 효과 좋은 약들을 일반적으로 권해드려요. 그럼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퀄리티가 떨어진 이유는 네네. 예를 들어서 뭐그 감기약에 필요한 그 성분의 함량이 작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함량 관리가 좀 있어요. 제가 제약사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네네. 대충은 아는데 네. 그 제약사에서 퀄리티 관리를 해야 뭐 네. 퀄리티 컨트롤에서 QC, 퀄리티 어슈런스에서 QA 네. 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네. 그게 허술한 제약사들이 아마 있겠죠. 네, 무슨 제약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대형 제약이나 뭐 이제 유한이나 유명한 네, 브랜드 네. 중에서 마진 남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주로 구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의 그 효능이 떨어지는 건 결국에 그 약의 그 성분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예. 퀄리티 컨트롤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약이 만들어질 때 함량이 적게 들어간 퀄리티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의 문제죠. 아, 퀄리티 컨트롤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그 약의 종류와 네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제가 일반적인 책에 엄청나게 많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걸릴 만한 그 모든 대부분의 네. 질병들 다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근데 몸살 감기부터. 예. 근데 몸살 감기라고 하면 어떤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몸살은 대표적인 증상이 네. 보통은 몸이 약해지면서 오한이 들어요. 춥고 으슬으슬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통증이에요. 이게 네. 근육통이 생깁니다.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다. 네. 그리고 발열과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처지고 피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의 몸살이고요. 여기에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은 타이레놀을 찾으세요. 그렇죠. 타이레놀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타이레놀은 한계가 있어요. 네. 발열,
이제 발열과 몸살, 오한기는 조금 잡을 수가 있지만 네네. 소염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소염이라고 뭘 얘기하는 거죠? 염증성 통증인데 우리가 이렇게 때려서 맞거나 운동해서 네. 근육 염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효과가 좋은데 네. 타이레놋은 여기에 효과가 약합니다. 아. 이럴 때는 부루펜이 잘 듣게 되는데 부루펜도 뭐 이쪽 계열의 약들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에세이드계의 네.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네. 이부프루펜이 옛날에 많이 쓰였고 요즘에는 네. 개선된 덱시부프루펜이라고 많이 씁니다. 얘는 굉장히 효과가 광범위하고 네네. 그리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네.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 네임으로는 네. EGN6 프로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덱시부프루펜 성분인데 이거를 드시게 되면 몸살,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처방 나올 때 네. 이제 이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써요. 같이 쓰면 부작용도 없고 그쵸. 효과 커버리지도 훨씬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네네. 이런 약을 몸살 관계 환자가 오면은 네. 특정 그 약의 브랜드 제품명을 대시는 분하고 일반 예. 약을 달라고 증상명을 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데 네네. 사실 네. 이게 노인층이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이제 대부분 분들은 이제 약의 성분은 동일하나 약국마다 네. 가지고 있는 약이 다르고 브랜드의 약이라고 좋은 건 아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층들은 이런 생각들을 알고 있으셔가지고. 증상이 이렇습니다. 어떤 약을 권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젊은 층 분들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럼 약사님께서는 네. 어떤 게 편하신가요? 저는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편하죠.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타레놀 먹어서는 안 될 증상인데 네. 이거는 저 증상이 먹는 게 아닌데 하는데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발하시는 네. 분들도 계셔서 저는 증상이 어떠신가요? 이 약은 그 증상이 이 약이 좋습니다. 라고 네. 권해드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네. 타이레놀로 이제 보통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사 먹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을 지닌 그 뭐 다른 타사의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소비자에서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죠. 타이레놀은 요즘 저렴하게 파는 곳은 2,500원에 팔고 네, 맞아요. 2,000원 넘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좀 보통은 3,000원 정도 팔아요. 그런데 카피아 같은 경우에는 매입 단가가 싸니까 500원 더 싸게 그 측정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2,500원에 파는 경우가 많죠. 네. 오히려 그 유명한 약보다 안 유명한 네. 약이 약효는 똑같은데 가격이 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네.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유명한 약 말고 난 좀 저렴한 약을 먹고 싶다. 효과는 네. 똑같지만 네. 그럼 뭐라고 약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비슷한 아무거나 비슷한 약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제 알아서 좀 저렴한 걸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저희도 네. 좋은 게 마진 폭이 확 커진단 말이에요. 그 깎아서 드리는 거죠. 소비자들을 먹으면 약효 똑같은데 네네. 저렴하네. 이거보다 1,000원이 싼데 효과는 네. 더 좋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또 이걸 또 브랜드 네임으로 기억을 하시고 또 찾으세요. 그 약을 또 가성비 좋은 약을. 그게 또 문제예요. 왜?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200개 이상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아요. 같은 성분의 약이 너무 많아서 이약국에 파는 거는 네. 이약국에 없을 확률이 90%입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안 팔아요? 우리나라에 제약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00개 네. 만약에 감기약이 있다고 하면은 네. 작가님의 약국에 몇 종류가 들어있는 건가요? 몇 개? 200개 중에서? 저는 감기약만 따졌을 때는 한 20개 한 거의 10%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30개? 아, 네 그렇죠. 10% 정도만 시판되는 것 중에서? 그렇죠. 이거 되게 치열하겠네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 영업 마진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번 기침 감기.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작가님 책을 보기 전까지는 네네.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몸살, 네. 기침, 목 감기가 맞아요. 그냥 똑같이 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걸 또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다양해요. 예, 구분을 네.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약의 성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증상을 네. 말했는데 나는 기침 감기인데 왜 코감기약을 주셨지? 나는 이 증상이 없는데 목이 부었는데 왜 해열 진통제를 주셨지? 거기에 맞는 약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약사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이 약의 이름과 적용 효능 효과 이것만 단순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층 더 깊이 봐서 네. 이 증상이 이게 맞는 약이라고 알고 계시게 되면은 이런 오해가 없고 적합한 약을 조금 더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기침가래도 간질간질하는 증상이 있어요. 네, 네, 네. 파니타민 먹으면 돼요. 코감기약 네. 성분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먹으면은 이 증상이 없어져서 네. 가라앉게 되고 가래가 많아서 생기는 거, 가래 삭히는 거 먹어야 돼요. 네, 네, 네. 목각인 증상 동반하면 소염 진통제나 응유산 같은 거 추가해서 기침가래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걸 잘 모르시죠. 다 비슷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기침감기 때는 네. 뭐 아까랑 증상이 똑같은데 기침만 나오는 건가요? 뭔가요 이거는? 기침감기가 뭐 종류가 많은데 네네. 근데 대부분 기침감기약으로 파는 거는 종합기침감기약이에요. 아 종합? 그렇죠. 종합감기약처럼 기침감기의 여러 가지 기침가래, 기관지, 염증, 통증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아, 간질간질한 증상까지 네네. 통합적으로 한 번에 다 넣은 종합기침감기약을 일반적으로 기침가래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네. 그냥 감기약 베이스에다가 기침을 네. 조금 더 특화된 약이 더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감기약 풀에서 기침감기 잘 되는 애들을 이렇게 모은 거죠. 네. 물론 네. 네. 그 여기서 특정 기침이 심하다 하는 분들은 네. 기침에 잘 되는 성분만 따로 빼서 기침약으로 팔고 가래가 심하고 뭐 담배를 피시던가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만성적 기관지염 때문에 가래 생성이 많다 네. 이런 분들은 가래를 잘 삭히는 약으로 가래 없애주는 약 이렇게 따로 팔아요. 이 기침 감기는 좀 다른 감기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게 조금 더 네.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넓잖아요. 네. 뭐 여기 염증 있을 때 여기 뭐 후비를 막 코가 네. 넘어가서 기침 가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가래가 생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감기약을 주로 먹는 기침, 예, 기침 감기, 종합감기약. 네. 그냥 기침 가래약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대부분은 네, 대부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목감기는 이제 기침을 안 하는 건가요? 기침 없이 목감기는 네. 보통 네. 지금 환절기에 많이들 걸리세요. 네, 네, 네. 공기가 건조하면서 점막이 말라서 목이 네. 따끔따끔하면서 침 삼키면 아파요. 네. 이러다가 심해지면 목이 잠기고 통증이 생기고 목이 붓고 발을 두통이 생기고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목감기는 인후염, 편도염 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물론 발전돼서 기침가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기침가래가 네.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목감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잘 가라앉혀주는 응교산이라는 한방제제하고 네. 염증에 잘 듣고 통증도 잡아줄 수 있는 네. 소염 진통제 3분 브루핀이나 덱시보브루핀 같이 먹으면 제일 효과가 좋아요. 네. 이렇게 많이들 주세요. 약국 가서 달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주십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큰 사건이었잖아요.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사람들이 손을 잘 씻어가지고 네. 뭐 눈병이라든지 확 줄었죠. 확 줄었고 이게 체감이 많이, 되세요 그거 진짜 실제? 아니 저는 직접 왜냐면 네. 친구들 약국 하면은 네. 자기들 영업이랑 직결되니까 네. 아픈 아이들도 네. 물론 병원에 안 간 것도 있지만 아픈 아이들이 확 줄었었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감기약이 확 줄었고 내과에서도 감기약 처방이 나오던데 네. 옆에 내과거든요. 네. 근데 감기약 처방이 확 줄었어요. 마스크 쓰니까 바이러스가 옮길 일이 없고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독감 환자가 네. 지금 최근에 생겼지 네. 코로나 동안 없었어요. 그쵸, 그쵸. 코로나가 주요 바이러스로 네. 활동하는 동안 독감 바이러스는 힘을 못 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전파가 안 돼요. 손 씻고 하니까 네, 차이가 확 나죠. 그럼 코로나 네. 입장 코로나의 그 사건이 네네. 약국 입장에서는 플러스였나요, 마이너스였나요? 마이너스였죠. 아 그래도 뭐 타이레놀 많이 팔렸잖아요. 아 타이레놀 맞이 안 됩니다. 타이레놀을 마스크도 많이 팔렸을 거고 마스크 그게 네. 200원, 300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예, 마스크 판매로서 약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신 분들도 많은데 하, 이게 돈도 안 되는데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약사님들이 많았고요. 예, 그만큼 네. 좀 많으셨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코로나는 어쨌건 간에 좀 약국을 운영한 약사 입장에서 마이너스였다. 대부분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힘든 안 좋은 얘기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네, 제 지인분들만 해도 네. 넘어 들은 네. 분이 두 분 소아과 두 분 폐업하셨고 이분들한테 네, 폐업하셨고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서 네. 직원들 근무 시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많이 해보겠죠. 그 이거를 이제 네. 좀 좋게 해석하면은 네.
정말 그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 자체는 굉장히 강했지만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건적인 부분은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네, 거니까. 저희 보건 수준과 그 국민들의 네. 위생 관념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네. 돈은 안 버는 게 네. 국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건강해지셨다는 네. 뜻이니까, 안 아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죠. 아, 그렇구나. 코로나가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제 변비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근데 변비도 증상이 따로 있나요, 이게? 증상 뭐 종류가 있나요, 종류? 이게 좀 애매해요. 왜요? 이제 변비가 무조건 변이 딱딱하다고 해서 변비도 네. 아니고 네. 오래 변을 못 봤다고 해서 변비도 아닌데 네. 딱딱하고 오래 만성적으로 변을 잘 못 보신다. 그리고 정말 토끼또,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네. 뭉쳤다. 네. 너무 힘들다 하면 네. 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너무 많으세요. 많다는 게 무슨 얘기죠? 굉장히 많으세요. 환자분들이? 예, 특히 여성분들. 그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랑 변비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와 이제 잘못된 식단이 있고요. 아, 서구화된 네. 식단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네. 베이글 하나 먹고 네. 그리고 출근해서 졸리면은 커피 한 잔 네, 먹고 그쵸.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네. 배고프면은 이제 파스타 먹고 네. 네, 퇴근할 때 뭐 피자 먹고 네.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또 마시고 네. 네, 거기에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아. 변에 응게를 만드는 게 섬유질인데 네, 없고요. 네. 커피도 변비 안 좋고요. 밀가루 변비 안 좋고 장 상태 나빠지게 만듭니다. 가스만 차고 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드세요. 네, 그렇죠. 야채 채소 드시면은 네. 이제 변비가 해결됩니다. 되게 쉽거든요. 야채 채소 먹고 물 먹으면 되는데 저는 야채 채소 먹는데요. 그런데 드시는 양을 보면은 네. 이만큼 드세요. 방울토마토 한두 개. 이거 이만큼 먹어도 섬유질은 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하루에 섬유질 30g 먹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드세요. 그래서 요즘은 멘트를 바꿨어요. 네. 한 사발씩 드셔야 됩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한 사발씩. 네. 냉면 한 사발 있네요, 네. 여러분. 냉면 한 사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실제로 저는 냉면, 한 반 사발 정도 먹어요, 전 끼니마다. 뭐, 청경채라든지, 뭐, 네. 제 상추, 알배추 이렇게 먹긴 하는데, 네. 이 정도 먹으면은 변비 걸릴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네 가지 보통 말씀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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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사발 먹으면은 네. 얘들이 변에 덩어리가 되고요. 네. 이게 이 유익균들이 먹이가 돼요. 네네. 먹이가 되는데 여기에 유산균을 먹어주고 물 먹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운동 조금 해주시면은 네. 변비 안 생깁니다. 정말 안 생겨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변비의 네. 대표적 약이 아락실. 아락실은 그나마 낫고 네. 메이킹큐라든지 네. 비코그린 뭐 둘코락스 네. 이제 비방한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먹게 되면은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만성적으로 먹게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아~ 듀코락스나 메이킹큐 많이 드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효과 좋다가 먹다 네. 보면은 반응성이 떨어지죠.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자극시켜서 때려가지고 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때려왔다 보면은 건강해지잖아요. 신경 손상되겠죠. 그쵸.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알약을 두 알, 세 알, 네 알, 열 알까지 드시는 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끊기도 힘들어요. 생활습관 개선도 힘들 뿐더러 그쵸. 안 먹으면 변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일반 의약품인데 단기간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약을 드시는 게 훨씬 차라리 좋고 네. 식습관 개선하시는 게 무조건 병행돼야 됩니다. 아니 병원약은 이게 네. 그러면은 성분이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르죠. 이제 그 병원약 같은 경우에는 네. 원장님들이 증상을 듣고 네. 그 변비 치료제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 장에 뭐 물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나 물을 네. 끌어당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그 삼척수 완화제라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네. 이 섬유질을 공급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아락실 같은 네. 뭐 차전자피 성분의 제품들도 있어요. 아기 과릭 네.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처방이 나오고 장의 운동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이 쓰죠.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변비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일단 먹지 마시고 안 먹는 게 일단? 일단은 생활습관 계속 네 가지 섬유질 먹어야 돼요? 예, 섬유질 한 사람 먹고 물 마시고 유산균 먹고 운동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대부분 돼요. 일주일 안에 됩니다. 그럼 그게 뭐 다이어트를 해도 네. 조금 야채 먹어주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다이어트 하실 때 야채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 있어요. 샐러드 네. 즐겨 드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과급적 안 먹는 게 좋다, 변비약은. 이렇게 정리하면 드신다고 하면 아락실 과립을 먼저 드셔보시고 저는 이제 중요한 여행이 있는데 네. 이게 속을 좀 비워야 된다 네. 하시면 그때 뭐 듀코락스나 네. 메이킹큐, 비크그린 조금 자극적인 거 한번 드셔서 한번 비우시고 아니면 장 청소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되십니다. 그 이 변비약은 이제 네.
그 변이 잘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너무 잘 나와서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과한 걸 잡아서.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정로환을 주로 먹거든요. 아, 네네. 정로 먹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 상상인데 네. 두 개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같이 먹으면은 네. 이제 그 양만은 달라요. 정로환은 네. 상관없어요. 변이를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처럼 이제 변이 좀 묽게 나올 거고 그 이제 설사 중에 대표적인 게 로페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네. 이거를 먹고 네. 이걸 먹다 네. 배만 아파요. 아. 같이 먹으면 배만 아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이게 네. 꽉 잡혀 있어서 뚱뚱 네. 때리고 있는데 네. 설사 먹게 해서 잡고 있다. 아프겠죠. 아프다 갑자기 설사처럼 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변비 걸리고 같이 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약이 좀 꼬이는 걸 방지해 주신 게 약사님 역할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드릴 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네. 설사 변비 둘 다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 위장과 네. 운동 조절제입니다. 네, 네. 빨리 설사 나온 거 장의 운동이 빨라졌잖아요. 네. 조절해 주고 너무 느린 변비는 좀 움직여 주고 장관 운동을 정상화시켜 주는 약이 있습니다. 트리메프틴이라는 건데 그걸 먹으면은 설사든 변비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주 처방이 나옵니다.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영양제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영양제 워낙 뭐 TV에서 많이 나오고 네네. 뭐 하나씩 먹, 한 오픈씩 먹는다는 분도 있고 제가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영양제를 뭐 정말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 일상생활에 그런 음식물 섭취로도 네네. 가능한 건지 네네. 이런 것들 한번 쭉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네네. 드신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왜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네. 사실 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영양제 먹을 필요 전혀 없다라는 네. 기준이 있고요. 그쵸. 영양제를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네. 네, 둘 다 맞는데 뭐냐면 네. 건강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이걸 말씀하시는 네. 의사분, 약사분도 많아요. 영양제 네. 먹을 필요 없다. 네. 우리는 자연 음식으로도 충분하다. 그쵸. 맞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권장 섭취라는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한 네.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네. 먹으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질병 없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으니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했을 때 기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결핍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었을 때 생기는 치료 효과와 여러 가지 건강의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건강 수준을 높이 잡았을 때 활력이 넘치고 피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없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영양제를 먹는 게 맞고요. 네네. 그런데 나는 권장 섭취란 정도만 먹어서 결핍만 예방하면 돼 라고 하신다면 음식만 골고루 먹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양소의 그 여러 가지 뭐 신체 활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결핍증만 없습니다. 영양 결핍이 부작용만 없을 뿐 건강 수준을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영양제라는 거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양제는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쭈루루루 있잖아요. ABCD, B는 1에서 12까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통칭을 하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그쵸. 그 많이 팔리는 영양소들이 대표적인 게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양제를 드시는 이유가 네. 삶의 활력 그렇죠.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드신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영양제를 안 먹었을 때 먹고 안 먹었을 때 차이를 너무 크게 느낀 게 제 스스로예요. 제 본인입니다. 예. 저는 옛날에 이제 아버지께서 영양제를 집에 사다가 주셨을 때 저 못 모르고 이제 먹었는데 전 어릴 때 타고나게 구내염이 잘 걸리는 체질이었습니다. 그 원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내염이 있는데 몰랐잖아요. 알보치 발랐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레모나 먹고 그 되게 신 비타민C 알약이 있어요. 1000ml짜리 그거 먹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군 제품인 것 같은데 어느 회사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먹으니까는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상하네. 그때 몰랐죠. 지난번 보니까 저거 보니까 더 좋다. 그리고 카신제 먹으니까 이번 방학 때 키가 2cm 더 컸어요. 그래서 카신제 사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좀 일찍 접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없었는데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제 만성적인 장염이 있었어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고 스트레스 그쵸. 받고 공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질약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받아오셨는데 매디라이 있어가지고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몰랐죠. 근데 그때 뭐라도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편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유산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안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먹으니까 편해가지고 나중에 알았죠. 이게
제 장내 세균총이 좋지 않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제왕절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타고난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뭘 먹으면은 설사가 잘 나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가스도 잘 나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를 잘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질환 같은 것들이 없어 이제 엄청나게 많았다가 확 없어졌어요. 제가 스스로 가장 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양제를 몇 알을 드시는 거예요? 요새는 좀 줄였어요. 네. 10개 아래로. 10개요? 사실 10개가 좀 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보통 16개 정도를 먹어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맞습니다. 종합이 들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로 안 되나 보죠? 그거 하나로 사실상 불가능한데 네.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그 블로그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꼭 먹어야 된다. 네네. 뭐죠 그게? 왜냐면 네. 세 가지가 뭐냐면 고함량 비군이 있는 종합 비타민 네. 그리고 마그네슘 네. 오메가3. 고함량 비군은 비타민 B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인데 네. 비타민 B의 함량이 높아야 돼요. 많이 필요하거든요. B가 뭐에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몸의 신체를 다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냥 쉽게 말해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로 회복.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쳐서 힘들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B랑 충분한 칼로리 식단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네.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 물질을 빨리 없앨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활력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피로가 쉽게 없어져요. 네, 이걸 먹게 되면.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밥을 먹거나 뭐 네, 네. 일반 식사를 하잖아요. 네, 네. 이걸로 일단은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최소 수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옛날 우리가 정말 못 먹고 살 때 6.25 사변 때 풀뜯어 네. 먹고 살 때 그때에 네. 비해서는 훨씬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양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권장하는 섭취량이에요. 네, 네. 왜 권장하냐면 이 정도 먹어야지 부작용이 안 생겨, 결핍증이 안 생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이게 충분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충분이 아니라 권장이 충분 아니다. 권장이 충분이야. 제가 이걸 강조를 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오해를 했거든요. 아니 네, 권장 섭취란 아니 권장 섭취란 100배 1000배인데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면 약대 교과 과정에서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찾아봤죠. 네. 찾아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권장 섭취량이 부작용 결핍증 예방하는 거고 이 정도면 국민 건강 유익이 평탄을 치겠다. 이거죠. 옛날 기준이에요. 무슨 비타민 1ml, 2ml를 먹고 네. 피로가 회복되나요? 전혀 그쵸. 없어요. 고기 먹고 막 피로 회복 없잖아요. 근데 비타민 먹으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 차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적 섭취량이에요. 네, 최적 섭취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가 유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함량이에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50ml에서 100ml입니다. 권장 섭취량 50배에서 100배예요. 네. 너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봤을 때는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네. 수면 쉬다 시간도 부족하고 네. 고갈되는 상황에서 영양소도 이제 식단을 정말 왕처럼 먹을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뭐 골고루 다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누가 가능해요? 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영양제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 섭취랑 최적 섭취랑 여기 있으면 네. 과잉이 여기 있어요. 쭉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그런 것들은 아예 제품에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거를 판매를 하는 제약사라든지 건강유인식품 업체에서 더욱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먹고 탈났다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그쵸. 일부러 보수적으로 넣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네. 니코틴산 아마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B군의 하나인데 네. 위장장애 심해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설티아민 말고 벤포티아민을 많이 쓰는데 네. 위장장애 별로 없어요. 많이 넣어도 다른 애들도. 근데 이거 위장장애 심하니까 네. 컴플레인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이거를 100ml에서 10ml로 줄였어요. 네. 궁금하신 약사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제약사에 물어봤어요. 네. 부작용 때문에 줄였대요. 네. 거기서 먼저 알고 줄입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영양제 뭐 종합 비타민제 네네. 고를 때 이제 뭐가 들어는지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A, B, C, 뭐 1, 2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네. 그냥 빠진 거 있으면 난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거 안 골랐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보실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빠졌네, 이건 들어있는 거 빠졌네 해가지고 이 제품을 안 좋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별하기가 보통 좀 어렵죠. 그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네. 네. 부작용 리스크가 있는 건 줄이고 먹고 효과 좋은 거는 많이 넣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일상 네. 뭐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 좀 네.
흔하게 섭취했으니 건 좀 줄인 거고. 사실 좀 어려운 거는 그렇죠. 추가해서 거네. 맞아요. 밸런스를. 뭐 비타민 K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칼슘 말고 뭐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인 같은 거는 예. 예,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칼슘 말고 네. 인이거든요. 네. 세 개가 메이저인데 네. 아니 인 들어간 영양소 보셨어요? 없어요. 칼륨 들어간 거 못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칼륨이나 인은 음식이 풍부해요. 우리가 영양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걔네는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 없잖아요. 네. 뭐 게이너 같은 보충제 이상한 거 있는데 종합 비타민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단백질 보충제가 있어도 네. 여기에 뭐 밥을 넣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안 넣죠. 네. 아 그런 거 있구나. 네. 아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 음료 중에서 뭐 네네. 비타 1000이라든지 비타 500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비타민 음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뭐 얼마만큼 함유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먹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네. 대부분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섭취 상한량이 있는 게 있고 네.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먹고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네. 활용하고 나가버리거든요. C도 그 중에 하나인데 C는 네. 사실 뭐 2000ml까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먹고 충분히 물만 드시면 하루에 뭐 10g 먹어도 건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도주 요법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유익성을 많이 느끼는데 부작용 생기는 경우는 뭐 속쓰림 정도 말고는 크게 없어요. 수용성들은 안전하고요. 지용성도 고함량 먹는다 해도 부작용 쉽게 안 나타납니다. 아... 네, 이만큼 먹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 요즘 이제 식품업계 트렌드 보면은 네네. 음료수든지 어디 과자든지 네네. 프로틴이 들어갔더라고요. 요새 많이 첨가됐더라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격은 좀 비싸서 사실 저는 먹지 않는데, 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찾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과잉 우려 없이 그냥 먹으면 되나요? 사실 단백질의 네. 과잉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네.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상한량이 거의 없고요. 체중당 보통 건장량은 1kg당 1g 정도예요. 아하. 제가 70몇 kg인데 70kg라고 네. 하면은 네. 70g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먹을 때는 1.5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네. 100g 이상 먹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은 결핍이 되어 있어요. 아. 서구는 좀 과잉이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칼로리는 좀 과잉이긴 한데 네. 단백질은 겸 조금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틴 음료가 유행하는 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으면 네.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다음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네. 유산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유산균이 뜨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이 네. 그 연구가 한 네. 20년 전부터 많이 이루어졌고요. 2000년부터 2009년, 10년까지 아~ 연구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제가 최근에 봤을 때 50만 건 이상이 나왔는데 네네네. 이제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350만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꽤 옛날부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네. 유산균은 2000년대 전으로 해서 쫙 이루어졌는데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네. 면역 관련을 갖고 네. 뭐 설사변비 장의 컨디션 개선은 물론이고요 네. 뇌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뇌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뇌 신경학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보조 목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장이 편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장 트러블이 생기면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장과 뇌는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장내충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어서 유익한 균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뇌 기능에도 개선이 이제 뇌 기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네. 우리가 이제 뭐 포로 돼 있잖아요, 보통. 네네. 뭐 가루로 돼 있고. 네. 저는 사실 몇 번 먹어봤는데 사실 효과는 네. 잘 못 느꼈거든요. 장이 혹시 평소에 튼튼하신 편인가요? 뭐 장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왕절개로 탈건 나게 되면은 네. 수술실에 잡균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안 좋은 균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네. 장 트러블이 없으셨다. 네. 유산균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네. 왜냐면 얘보다 좋은 애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 먹을 의미가 없는 거지.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고요. 저처럼 타고나기 약한 사람들은 네. 꾸준히 먹으면 좋아지긴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균들이 네. 숙주균이 변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먹는 게 좋죠. 약간 그럼 이런 개념이네. 약간 뭐 우리 커피 먹는 느낌인가요? 그럼 이게 효과가?
비슷하다고 하실 때 커피도 이제 조금 먹으면 유익하잖아요. 하루 400ml 이상 이하 먹으면 유익한 효과가 많은데 커피를 먹을 때 잠깐의 각성 효과, 집중력 개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예. 네, 유산균은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좀 더 길게 한다. 예, 예. 한 1주에서 3주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유산균, 이거 프로바이오티스 유산균은 다 똑같나요, 제품마다 그러면? 제품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돈 납니다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요? 어차피 균을 사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균을 사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유산균이? 예예. 이제 뭐 종이 있고요, 속이 있고, 뭐 스트레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서도 또 특허낸 건 여기 네이밍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얘들을 얼마나 넣었냐, 배합이 어떻게 되냐, 비율은 어떻게 되냐, 종류가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고 사야 돼요? 이제 유명한 균이 있고요. 광범위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균 중 몇 가지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흔히 말하는 유산균, 그리고 람노서스하고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뭐 이 세 가지를 보통 핵심 균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그 특허를 낸 일반 군대라고 보면은 얘들은 특공대예요. 훨씬 힘이 세고 뭐 폭격기, 뭐 핵잠수함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는 훨씬 더 월등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특공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아서 우리 몸이 유익하느냐. 이게 투입 균수고요. 이게 보장 균수인데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시고 핵심 균종 3개를 포함한 균종은 한 6개에서 10개 정도로 좀 다양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다른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장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한 번에 5알씩 뭐 이제 뭐 포로 하면은 뭐 4포 5포 한 번에 때려 넣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3번 이렇게 늘려서 상관은 없습니다. 제한량이 없어요. 제한량이 없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드시몬의 유산균은 투입 균수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1주는 넘을 거예요. 보장 균수가 4,500억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유산균 중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50억에서 100억, 많으면 500억, 진짜 많으면 1000억 정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장내 균총은 뭐 이거 10배, 20배, 100배 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많이 넣을수록 좋고 더 자주 먹으면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럼 이 균이 우리 뭐 위를 거치면서 뭐 이게 뭐 사라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위산에 죽어버리고요. 그렇죠. 위산이 원래 세균 죽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도 내 담즙성, 내 산성에서 이제 그런 균종들이 강한 애들이 나오는데 죽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하나는 위구 그리고 하나는 담즙입니다. 담즙에도 들러붙어서 죽어버려요. 내 산성, 내 담즙성을 가진 균을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 위산이 해석되고 담즙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먹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복용법이에요. 공복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해서 유산균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복용법입니다. 책에서 제가 좀 신선하게 봤던 거는 나이대별로 이제 영양제 조합이 좀 달라져야 한다. 제가 그냥 맞는 거예요. 원래 딱 정해진 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어떤 관점에서 좀 구분을 하신 건가요? 이게 보면은 이제 나이대별로 생기는 신체 활동과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20, 30대는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 B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은 그 노화가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이제 노화 초기 이제 막 시작할 때고 아직 짱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항산화제라든지 뭐 코엔진 큐텐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3종이라 말씀드리는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3에 필요할 때 눈을 많이 쓰면 루테인 먹고 술 마시면 실내마린 드시고 속이 안 좋다 유산균 먹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 그런데 나이대가 지나갈수록 조금 달라진다. 네, 요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분을 해서 2030부터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2030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3종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3 요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눈은 뭐 눈영양제, 루테인 지하잔틴, 뭐 아스타잔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하신 게 제일 무난한 게 루테인 지하잔틴 드시면 되시고 술 드시면은 제일 무난하고 연구 많이 되고 효과 광범위한 게 실내마린. 실내마린. 밀크시슬리로 알려진 카르아두 마이베누스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내마린 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성분이 가장 좋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좋은 게 많은데 얘가 제일 광범위해요. 그리고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장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20, 30대는 조금 더 서구화된 음식이 길들여져 있고요. 50, 60대 분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한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야채 채소 공급을 조금 더 잘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20, 30대 분들이 유산균 효과를 좀 더 잘 느껴요. 왜냐하면 평소 시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유산균들 젊은 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잘 보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제 저는 원래 약하니까 좀 그렇고 식단이 안 좋을 때는 유산균 먹어요. 속이 편해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추가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세 개는 기본으로 드시는 게 좋고 필요한 것만 찾아서 그때그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50대쯤 되시게 되면은 근력이 좀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기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노화가 조금 진행이 된 단계고요. 그리고 혈관이라든지 조직들이 약간 조금 지쳤어요. 오래 썼다 보니까는 약간 노화가 됐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폐경 전까지 호르몬이 쭈르르 감소하게 돼요. 네.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꺾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때부터 쭈르르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 증상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라고 있어요. 코엔자임이 20, 30대는 우리 몸에 충분히 있는데 40대 넘어가게 되면 부족합니다. 떨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 펌핑에도 중요하고 심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심장 펌핑에도 중요하고 우리 온몸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힘도 덜 나고 뭐 근력도 좀 약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꼭 드시는 게 좋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맞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트레스 이 담당 일진이 뭐냐면 부신이라는 데예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얘도 한 20, 30년 일을 하니까 지칩니다. 이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아답토젠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저항성을 길러주는 일종의 자연 강장제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삼입니다. 홍삼, 인삼이에요. 그러니까 홍삼, 인삼 먹고 효과를 보시는 게 20, 30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막 머리털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효과를 보지만 대부분 40대, 50대 대 분들은 그때부터 효과를 좀 더 잘 느끼게 돼요. 얘들이 많이 기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홍삼 정말 좋습니다. 홍삼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홍경천이라든지 뭐 아슈와간다 그리고 가시오가피 이것도 이제 돼요. 그런 홀리바질 여러 가지 아답토젠들이 있는데 홍삼을 비롯해서 이런 천년물들 자연강장제를 드시게 되면 효과가 조금 더 좋아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 배관도 한 30년, 40년 쓰면 막 녹물도 나오고 뭐 터지고 이러잖아요. 사람 몸도 정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혈관 상태도 안 좋아지고 때도 좀 끼고 그리고 근력도 약해지고 수축되고 피부도 수축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쇠하게 됩니다. 쇠하게 되는데 기본 3종 세트 물론 드셔야 되겠지만은 에너지 소모량이 작기 때문에 비타민 B1 함량은 높지 않아도 돼요. 좀 낮아도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를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3종은 꼭 드시되 너무 함량이 높은 걸 드실 필요 없다. 그런데 마그네슘 대신에 칼슘하고 비타민 E가 추가된 다른 영양제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노인분들 특징이 전반적으로 약해지지만 미각과 후각, 뭐 청각 전반적으로 약해지는데 이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고요.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소를 제대로 보급을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잘 씹어 먹지 못하니까 그 씹기가 힘들어서 잘 안 먹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섭취량은 훨씬 더 줄어들어요. 악순환인 거예요. 이거를 많이 먹어야지 우리 조직도 개선되고 근육 위축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 단백질. 왜 유청 단백질이냐 하면 단백질도 여기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성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르고 얼마나 유익한지도 다른데 유청 단백질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단백질 지수가 있는데 얘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게 되면은 근성장의 근성장을 촉진하는 류신이라는 이제 BCAA라는 중요한 그 아미노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근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류신입니다. 류신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유청 단백질이에요. 이거 먹으면은 노인들의 근육 퇴행도 막고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꼭 드셔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항산화제도 드셔야 되고 소화해서 뭐 유산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필요에 맞게 여러 가지로 조성해 가지고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제 연령대를 이제 2030, 4050, 네. 6070으로 크게 세 부분 나눠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대략 얼마 들어요? 이렇게 먹으려면 한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6개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모든 영양제를 약국 영양제로 먹진 않고 네네. 해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대략 얼마예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하면 사실 10개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하나 먹는데 100원에서 5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뭐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한 300원 정도 잡아볼게요. 네. 하루에 한 5개 먹는다. 1,500원, 345,000원. 예, 요 정도로 해서 그 최소 기준으로 해서 한 중간 정도 봤을 때 그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저처럼 드시려면 사실 좀 돈이 더 많이 나가죠.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듭니다. 네. 이제 영양제는 어쨌든 간에 보조적인 수단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언제 들은 건데 네. WHO인가요? 아무튼 국제기구에서 네. 이제 제3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네네. 이제 영양 결핍에 시달리니까 예. 영양제를 줬다는 거예요. 네네네. 영양제를 줬더니 이 영양제를 먹었으니까 영양이 충분하겠나고 네. 오히려 밥을 안 먹어서 더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식단이 가장 중심인 거고 맞습니다. 영양제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단은 네. 일단은 이제 건강 식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건강 식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대시 식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미국 순환기학회에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네. 만든 식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이 있어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즐겨 먹는 식단. 네. 예,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할 만한 식단인데 이게 있고 그리고 채식 식단인데요. 네. 채식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비건, 오보, 뭐 네, 플렉스테리언, 무슨 테리언 뭐 종류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다 모르는데 이게 비건은 그렇게 권할 만한 식단이 아니고 플렉스테리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뭐 고기도 조금 먹고 계란도 조금 먹고 유제품 조금 먹는데 베이스는 채식이다. 이런 식단이 있거든요. 그 식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팔레오 식단이라고 있는데 구석기 시대 식단입니다.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네. 이제 도정하지 않는 야채, 채소, 그리고 통곡류 이런 거 먹으면서 고기도 조금 먹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키토제닉이라고 있는데 이제 키톤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탄고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MCT오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는 방탄커피 같은 게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키토제닉으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우리 몸의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네. 그런 식단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권할 만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유가 이제 뭐냐면 네. 그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에서 만든 푸드 피라미드라고 네. 있어요. 네. 여기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게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제 하버드 푸드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네. 아니 식단 어떻게 짜야 되냐 네. 너무 많다 정리 네. 좀 해보자 그래서 네. 한 겁니다. 기본이 뭐냐면 근데 푸드 피라미드인데 운동하고 체중 관리로 해놨어요. 푸드가 아니라 네. 얘들은 이제 식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식단과 운동 뭐 영양제 다 중요하지만 네. 기본은 체중 관리하면서 운동하셔라 이게 첫걸음이다 이런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야채, 채소, 통곡류 이렇게 가장 많이 드시라고 이제 해놓고 여기에 뭐 이제 그 생선류, 가금류 같은 단백질, 콩류 같은 거 추가하고 육고기 같은 거 조금 먹고 그리고 설탕, 밀가루, 우유 같은 건 거의 안 먹고 아주 조금 설탕, 소금 이런 건 거의 안 먹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드시고 조금 드시라라는 개념이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D. 하버드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네네.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D. 이거는 음식이랑 뭐 이 광합성으로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먹으면 훨씬 좋다 해서 얘들이 먹으라고 한 거고 그리고 유익한 지방산인데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나
오메가3입니다. 이거 풍부한 거 먹으면 좋다. 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올리브유 넣고 종합비타민 이거를 제외하고 이걸 보면은 딱 그거예요. 지중해식 식단. 가장 거달만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네. 참치, 야채, 채소, 뭐 브로콜리 비벼놓고 네. 올리브유 뿌려 먹어요. 처음에는 이제 맛에 대한 약간 그게 있었는데 네. 제가 선호할 만한 브랜드 찾아가지고 뭐 가끔 참기름 먹기도 하는데요. 네.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먹어요. 거의 가족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저 와이프는 싫어해서 저만 먹어요. 아 그럼 아내분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아 제가 네. 사실 와이프 좀 건강 식단 이렇게 해서 네, 그쵸, 많이 바꿔주는데 예, 예. 별로 신경 안 써요. 오빠는 건강 잘 이제 챙기니까 근데 나는 먹고 싶지 않다. 그냥 오메가3만 챙겨달라고 해서 네. 그런 거 챙겨주고 네, 아, 그런 거를 너그러이 그냥 이해하신 거예요? 그냥? 와이프가 이제 다행히 제 말을 잘 따라주고 존중을 해줘서 네. 근데 기본적인 식단은 건강 식단 만들어서 먹으니까 네, 건강하게 먹습니다. 아 그래도 그 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일반식을 드신다는 건데 아니 같이 먹어요. 건강식인데 네. 저만 올리브유를 아 올리브유만 다르다고? 네.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네. 야채 채소 같은 거 좀 네. 양념을 해서 먹는데 네. 저는 그걸 안 하고 씹어 먹거든요. 그냥 청국장 뜯어서 생으로 네. 먹고 알배추 생으로 먹고 이제 그거 보고 처음에 기겁을 했다가 네. 아 제가 오빠 스타일인가 보다. 왜냐면 전 조리하기 귀찮고 생으로 먹으면 여기 효소들을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장에도 좋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먹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먹고 네. 책에서 이제 기적의 식사법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이거 네, 그냥 어떤 면에서 기적인 거예요, 일단 이거는? 네, 제가 기적적인 효과를 네. 제가 느껴서 그래요. 제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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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거든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스트레스도 많고 옛날에 식단이 안 좋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식사법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게 얼만큼 우리 몸에 크리티컬한지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먹는 습관만 바뀌게 된다면 식단이 엄청나게 좋지 않고 그냥 평범하더라도 네. 건강이 좋아요. 음식 먹는 방법만 바꿔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루 세 끼 나눠 먹는다. 소량 나눠 먹는다. 네네. 우리 대부분 그러고 있죠. 네.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시간을 30분 이상 확보를 합니다. 절대 빨리 안 먹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대충 씹어 삼키거든요. 그쵸. 이거 자체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자체로 우리 몸에 당뇨와 대사 증후군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혈압과 고지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쉬고 시간을 확보해 놓고 네. 입에서 씹을 때 대충 안 씹어 먹어요.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서 입에서 이제 죽을 넘어서 거의 물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먹으면 일단 위에 부담이 안 되고요. 이게 빨리 내려감으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요. 혈당이 팍 치고 올라가면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위에 스트레스도 안 생기고요. 장에도 좋고 혈당 스파이크 안 생겨서 혈관에도 좋습니다. 간에도 좋아요. 식사법만 바꾸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예요. 피로도 덜하고 속도 안 부대끼고 가스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식사법이라고 내이름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실천을? 이거를 스스로 깨달은 게 사실 중학생 때 중학생 때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밥이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는데 그걸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속이 안 아프고 또 키가 컸거든요. 네. 키가 큰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걸 먹으니까 기적이다. 이건 똑같이 먹었는데 안 아프고 네. 키는 크고 집중도 잘 되고 키도 1cm 컸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카심점 먹을 때 2cm 크더라고요. 아 이게 기적이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네. 나중에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 메커니즘이 이렇구나. 나중에 이해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식단 하면은 네. 이제 간헐적 단식이 한번 열풍 분 적 있잖아요. 뭐 1일 그렇죠. 1식 뭐 이런 것들. 아 이게 좀 약간 네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네. 검증이 좀 되긴 했는데 네. 또 논란이 좀 있어요. 네, 논란 소지가 네, 좀 있는 거라서 네, 네.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작가님의 사견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거 과학적인 거 떼고 그냥 작가님의 생각 예. 경험 쉽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네. 잠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없습니다. 네.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면 다크서클 생기고 그쵸. 집중력 머리 흐리멍텅 되시고 정말 죽을 수도 있죠. 과로사로 죽는 그쵸.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죽어요. 네. 안 됩니다. 잠을 자야 되고요. 네. 우리가 소변과 대변을 누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아니죠. 없습니다. 네. 예, 먹고 소화를 시키고 비워야지 네. 그다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넓게만 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보게 되는데 세포 단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 네. 얘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렇죠 일을 하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여러 가지 세포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은 이게 지나가는데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를 먹고 잔다? 우리 세포는 못 쉬고 있어요 뭔가 먹고 휴식을 취한다? 우리는 우리 세포는 못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속을 확 비워놓고 얘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건 뭐 자가포식이 있고 자가포식이 뭐냐 우리 몸의 사이언스 그 쓰레기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일종의 얘들 입장에서 쉬는 거예요 쉬고 청소하고 얘들이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회복과 시간을 주는 건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 필요 없이도 이제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 효과를 보시는 분들 체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줘야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간헐적 단식이 좋겠지만 그 빈도와 강도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네, 다양한 거고 네. 본인에 맞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일단 간헐적 안 하시잖아요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오래는 안 해요 굶어봤자 이제 하루 네, 하루 굶고 하루도 거의 안 굶고 한 끼는 간단하게 먹긴 먹어요 그럼 간헐적 단식 그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을 텐데 좀 뭐 대표적인 거? 그래도 안전적으로 검증된 것들?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네. 링게인 프로젝트하고 잇 스탑 잇이 있고 이제 5대2 다이어트가 있는데 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은 네. 공복 시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이거 두는 거를 하루에 두 번 정도 두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시간 좀 늘려보자 이게 중요한 거죠? 12시간 이상 늘리시고 가능하면 네. 24시간 정도 그 정도를 둬야지 네. 연구를 보니까 그 정도로 네. 하니 그 정도 시간을 둬야지 네. 그 단식의 유익한 효과가 시작이 되더라 예,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 공통점을 보면은 네. 최소 1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더라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대 24시간 그래서 1일 1식이 이제 그런 컨셉에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이제 책의 제목처럼 건강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내과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노인분들이 이제 70 노인분들이 주 고객층이에요 네. 이제 그 저희 고객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건강관리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거의 반세기 만에 그 평균 수명이 확 뛰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죽음을 바라볼 때는 저희 때는 나중에 100세가 훌쩍 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너스를 얻게 된 수명이 40에서 50년인데 이 40에서 50년의 삶의 질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건강관리예요 여기까지는 건강관리예요 옛날에는 몸이 안 좋네 혈압이 있네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는 혈압이 있네 혈압약 먹고 당뇨가 그쵸. 있네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 있네 고지혈증 먹고 관리를 한단 말이죠 암이 있네 떼내고 관리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어요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되시고 이때 건강에 투자한 만큼 이 건강 그 남은 노후 남은 미래의 4,50년의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건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